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울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인텔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최근 또 발표됐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반도체 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게 26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들의 구원 투수가 될지 아니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주당 한 1.1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0.9불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치는 좀 떨어졌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은 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드 가이던스를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듯한 어떤 뉘앙스로 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차트를 좀 보니까 네. 1년 기준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더블 바텀 모양이 좀 나오는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인 어떤 시그널 자체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 자체가 사실 그 제목 자체를 보면은 몇 년 전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된 거잖아요. 윈터 룸스라고 하니까 뭐 어렴풋이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셀리포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이즈가 많고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게 UBS라든지 노무라 그다음에 뭐 트렌드포스라든지 또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 반박성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쪽에서 얘기했던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주장 자체는 좀 과장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시장 수급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아시아 권역에서 지금 그 대만하고 한국 IT 비중을 좀 줄여버리는 그 와중에 그 리포트가 또 크게 방향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을 좀 주는 흐름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현재로 봐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네. 반등폭 자체 역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 진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장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 수급에 대한 노이즈가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지만 역시 상방 역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큰 이벤트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밸류업 지수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조금은 비관적인 입장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1월에 처음에 이제 관련한 내용을 노티스하고 난 다음에 네. 관련 주식들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일단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밸류업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기업체 자체가 사실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얼마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밸류업을 정부가 하자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동인이 없다는 거죠. 유인이 없는 게 그동안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기업체들이 몰라서 안 했냐는 걸 또 거꾸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들이 몰라서 안 했기보다는 대주주의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지킬 목적이 더 강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사실 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거고요. 또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일개의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날 가능성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뭐 자사주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마치 사면서 주주 가치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듯한 모양을 채를 쳐다 잊어먹을 만하면 그거 다시 팔아가지고,
뭐 이런 짓을 못하게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부분 이상은 강제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업의 유보율은 엄청나게 높은데 배당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내부 유보만 쌓아놓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부채도 거의 없으면서 PBR도 뭐 0.5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을 또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사실 보면은 그 기업의 등기 임원이든 아니면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받아가는 연봉이 있어요. 네. 그럼 연봉 총액을 갖다가 배당금의 몇 프로 이상을 못 가져가게끔 아니면 비율만큼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연봉을 제한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연동제를 통해 가지고 좀 규제를 가하는 측면이 있어야지만이 당장의 오너 입장에서 내가 밸류업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부담을 좀 안아야 돼, 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담을 느끼는 정책이 있어야지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성이 없는데 누가 뭐 하려고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구조라고 그러면 한계가 네.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지수 얘기하는 거 나오면 보는 전 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네. 관련 지수 펀드가 나오면 대개 그게 다 고점일 때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2차전지 관련 펀드 네.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빠졌었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니 뭐니도 좀 화려하게 부활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올 때 당시로 놓고 보면 네. 그 전으로 봤을 땐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의지가 좀 확인이 되는 회사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제성이 없는 밸류와 분명한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관련 지수가 나올 때는 늘 고점을 시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의 수혜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증권가들의 좀 의견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동안 이미 좀 수혜를 받았던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어저께 네. 맥쿼리 증권에서도 몇 개를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했던데 그렇게 그 일률적으로 리스트업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그룹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네.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잠깐 이런 유형의 회사를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부터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기업 이익이 감소했다가 이제 캐퍼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이윤을 좀 확실히 가져가는 기업체. 그때 제가 예시를 들었었던 게 강원랜드 같은 회사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주주 환원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쌀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확실히 오너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어떤 내재된 가치만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그러면 중소형주도 물론 좋은데 네.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그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강원랜드 중소형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빅 이벤트죠. 바로 금투세와 관련된 끝장 토론입니다. 3대3 토론으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유예가 되면 일단 증시에는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지 싶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어떤 의원께서 뭐 보낸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됐죠. 뭐 역할극이다 뭐 하면서 3대3으로. 네. 지금 사실 금투세 논란을 무슨 역할극 하듯이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건 사실은 지체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국내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한테 수익을 뺏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뭐 지금 폐지 쪽보다는 유예냐 시행이냐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유예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간을 좀 번다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주주 소액 주주 관련해 가지고 보호 방안이라든지 네.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이제 상법 개정부터 위시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내부적인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직접적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이 금투세 도입 이전에 이 갖춰놔야 될 것들을 좀 미리 갖춰놓으시라. 그걸 갖춰놓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입법 자꾸 나오는데 지금 금투세가 기존의 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자꾸 바꾸잖아요. 네. 뭐 그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준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네.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것도 보완을 해주고 연말공제 이것도 보완을 해주고 네. 그걸 갖다가 얼기설기 엮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갖다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고 이것도 이제 유예됐다 해서 환호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나면 또 시장에서 잊혀질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약 유예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울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 밸류업 지수 공개까지 함께 맞물린다면 그동안 좀 우리 시장에 부족했던 수급들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어저께 보시면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보니까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들이 금투세 얘기가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5월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물량을 정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얘기는 금투세 유예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확실히 유예가 뭐 3년 이상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유예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3년 이상 유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들 다시 한번 시장 안에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9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될지 혹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어제도 주식을 샀고 오늘도 지금 주식을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9월 달은 제가 9월 시작하기 전에 아마 8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9월은 또 납세의 달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반면에 10월 달은 거꾸로 다시 유동성이 확장이 되는 기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요. 재무부 TGA 계정에 지금 막대한 현금이 있는데 옐런의 입장에서 그거를 방치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이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에 자금을 많이 풀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단기채 발행 물량을 10월에 4분기 거를 갖다 상당히 많이 늘릴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승수효과까지 감안해서 보면 10월은 어쨌든 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옥토버, 흔히 업토버라고도 증권가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유동성 일단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까지 겹치게 됩니다.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아마 국내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위험자산의 선호현상으로 일부 바뀌게 되고 특히 엔화가 지난번에 동결이 되면서 네. 큰 어떤 변수가 하나가 지금 제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0월 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는 게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금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쪽에서는 조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수혜의 대표주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은 좀 우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섹터를 갖다가 너무 다양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수혜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주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